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.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이 북한이에요. 그래서 이 지역에 저 블랙호크를 타고 갔어요. 몇년 전에. 왜 갔을까요? 시신을 발굴하러. 시신보다 이제 시신과 유해의 차이가 뭐 같아요? 이제 유해라 하면 주로 뼈만 남아 있어요. 여기 이제 이 사진 속에 나오는 경우는 이제 6.25 전사자니까 6.25가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전쟁이다 보니까 그 당시 사망한 분들은 이제 이미 살점은 다 없어지고 살점이라 하면 이제 근육, 인대, 뭐 힘줄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장기 이런 거다 없어지고 정말 뼈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분들의 유해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어디 가서 발굴하면 진짜 많이 나와요. 다만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. 무섭잖아요. 무섭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. 그래서 사실 뼈는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. 어차피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뜰 텐데 그 기록이 뼈에 다 남아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. 여러분, 사람의 뼈가 몇개 있다고 알고 계세요? 206개가 있는데 어린이는 한 400개 갖고 태어난대라는 말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몰라요. 이 말이 정답일까요? 아닐까요? 둘다 맞았어요. 정답이 보기에 따라서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 요 뼈랑 이거 실제 이건 엑스레이인데 실제 보면 요 뼈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어린이는 뼈가 400개. 다 붙으면 결국 206개가 될뼈 400개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게 붙는 시기가 다 달라요. 어디에 뼈가 제일 먼저 붙을 것 같아요? 이거는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. 팔꿈치 뼈가 제일 먼저 붙어요. 팔꿈치 뼈라 하면 이제 여기 뼈가 두개 있어요. 밑에 엄지손가락 쪽에 하나, 여기에 뼈가 세 개가 만나죠. 그러니까 밑에 두 개, 그다음에 여기 상완골. 요 만나는 요 팔꿈치가 제일 먼저 붙어요. 그거는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붙기 시작하고, 그래도 나머지는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붙는 시기를 다 누가 연구해 놨어요.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해요. 누가 다 이런 거를 연구해 놨지?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연구를 주로 했는데, 누굴 갖고 연구했느냐? 살아있는 사람 갖고 연구하기는 힘들고, 한국전, 6.25에서 전사한 미군들의 유해를 가지고 신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 적어놨어요. 3만 명, 뭐몇 명은 여기가 해서 실제 나이를 아니까 다 적어놨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, 요 뼈는 뭐 예를 들어 8살에 붙는다. 여기는 18살에 붙는다 하면 우리가 발굴을 했을 때이 뼈를 찾았어요. 그런데 여긴 붙어 있고 여기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살일까요? 여기가 붙었으니까 이 사람은 일단 8살보다는 나이가 많구나. 여기는 아직 안 붙었으니까 18살보단 적구나. 저희가 그 원리를 이용해서 뼈 전체를 보면서 나이를 추정을 합니다. 근데 그게 굉장히 정확해요.